걸렸어. 이거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거 어벤져스 이렇게 내려올 거 한번 둘 때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어벤져스 피규어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인터넷 가챠샵에서 중복되지 않기 위해 세트로 구매했고 한 개당 4,000원씩 총 48,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투명 캡슐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누가 나올지 열어보겠습니다. 처음 주인공은 짜잔, 블랙위도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 엄지 손가락 그 마디 정도 크기고요. 이 머리 이 따은 것까지 놓고 아마 옷을 입은 거는 블랙 위도우가 항상 전투할 때 입는 수트인 것 같습니다.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로 영화가 촬영이 들어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놔두면은 보시면 이렇게 목 부분이 돌아갑니다. 팔 부분도 같이 움직이고요. 다리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 피규어 받침에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나와 있고, 엔드게임이 나온 거를 기념하기 위해 출시된 네,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발판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리고 이름이 블랙 위도우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발 쪽에 이 구멍 난 곳에 이렇게 그래서 이 발판에 연결을 해주시면 이런 느낌의 블랙 위도우가 됩니다. 실물 만큼 이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피규어를 소개해 볼 겁니다. 투명이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누가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쿤 로켓입니다. 아, 얘는 무기가 들어있습니다. 얘가 항상 들고 다니는 건, 그 총. 이 설명서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이게 마블 어벤져스 03이라 되어 있고 12가지 캐릭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라쿤은 약간 썩소라고 해야 되나요? 이 특유의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는 표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목 부분이 돌아가고 손 부분도 이런 느낌인가? 아니겠죠? 머리를 빼는 건가? 이렇게 라쿤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를 분리해 주신 다음에 총을 목에 걸어 주시면 총을 들고 있는 라쿤의 모습이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잠깐 껴주시면 로켓! 어벤져스 엔드게임 로켓! 짜잔! 네, 세 번째. 오. 토르가 나왔습니다. 토르. 이 빨간색 망토. 마찬가지로 목은 돌아가고. 보시면 토르 눈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파란색, 오른쪽이 갈색 눈이 보이고. 이 정도로 디테일이 좋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토르의 두
번째 무기 스톤브레이커. 그리고 손잡이는 스포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하지 않겠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짜잔 방수를 그리고 마련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토르 저가 두 번째 가 약간 언뜻 보면은 망토 때문에 그런지 닥터 스트레인지 느낌도 살짝 지금 세 번째를 개봉을 했는데 다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귀엽고 그러면 이번 네 번째는 캡틴 마블. 올해 4월 달인가 캡틴 마블 단독 영화가 출시된 걸로 알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도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좀 긴 상태인 캡틴 마블 출연이 웃고 있는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목하고 팔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옷은 이 캡틴 마블을 상징하는 유니폼을 입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짜잔. 이번에 다섯 번째 피규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워머신. 스크래치처럼 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연출인 건지 아니면 도색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워머신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총이라 해야 되나 그런 무기들은 없고 대신에 이 팔 쪽에는 다른 피규어와 달리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이쪽도 그리고 가슴에는 슈트를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리 돌아가고 팔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워머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판에 꽂아서 뒤쪽에 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피규어를 이번에는 앤트맨입니다. 앤트맨 같은 경우에는 이 헬멧 부분이 좀 더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디테일, 색감 그리고 앤트맨은 원래 작은 영웅이기 때문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피규어의 모델과 이렇게 귀엽네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엽습니다. 앤트맨 그러면 앤트맨도 소개 절반을 끝냈습니다. 일곱 번째는 호크아이 론인. 여기 받침에는 론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모델은 아마 호크아이로 나왔을 텐데 이거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테마로 나온 피규어이기 때문에 론인으로 나왔고 호크아이의 주 무기인 팔이 아닌 엔드게임에서 잠깐 선보이는 이 칼이 무기로 대신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에 칼을 꽂아주시면 엔드게임에서 나온 약간 흑화된? 이라고 해야 되나요? 흑화된 호크아이의 느낌이 나는 피규어입니다. 여덟 번째는 누군지 아시겠죠? 피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색깔만으로도 존재감이 확 나타나는 헐크입니다. 이 헐크 같은 경우에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신 분이라면 낯익은 헐크 피규어입니다. 팀원들이 입고 다니는 그 유니폼을 입고 있고 근육질인 몸집이 큰 헐크 느낌이 다소 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존재감은 확실히 헐크 마냥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투명 캡슐 안에서도 존재감이 확 뛰는 마치 투명 케이스를 부시고 나올 것 같은 이번 어벤져스의 빌런이 메인 빌런이고 최강 빌런이 타노스입니다. 여기 타노스의 트레이드마크인 갈라진 턱 말잡는 다른 피규어와 달리 머리가 제일 큽니다. 헐크보다 더 커요. 뒤에 들면 이렇게 머리에 이 보호구를 껴서 그런지 확실히 크고 이건 좀 아쉽네요.
건틀렛이랑 안 끼고 있어요. 몸은 금색이긴 한데 타노스의 건틀렛이 바우손에는 그냥 금색으로 체크했고 건틀렛이 없네요. 아, 그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트렌샹 익살 수 없다 그래야 되나? 트렌샹 잘 표현되어 있는 팀이었습니다. 짜잔, 미국의 엉덩이. 미국의 엉덩이 캡틴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표정이 애기 표정인 것 같고, 방패가 들어있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방패는 같이 안 들어있습니다. 기존에 영화화된 그리고 만화로 나온 그런 유니폼과 거진 흡사하게 잘 나와있고 디테일을 강조해준 것 같습니다. 참 아쉽네요. 방패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캡틴 아메리카 이제 11번째. 이 친구도 약간 파란 느낌이 나는데 네뷸라인가? 뭔가 이상해. 얘는 두 팔을 벌리고 있네요. 네, 이번 모델은 네뷸라입니다. 보시면 이쪽 팔과 이쪽 팔 색깔이 다르고 네뷸라 이 왼쪽에 이 개조된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다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실제 모델보다는 좀 더 귀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잘 나와 만들어진 피규어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피규어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갖고 싶어하는 피규어인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 제가 정확하게 이 아이언맨 수트의 번호는 모르고 생긴 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영화에 나온 그 수트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의 상징이 이 빨간색 아이언맨과 워머신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생긴 것도 다르고 부분은 뭐 비슷하기 때문에 없고, 이게 12번째 피규어인 아이언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근접샷으로 전체적인 피규어 느낌이 나게끔 촬영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나하나 다 특징이 있고 하나같이 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오늘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피규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피규어의 장점은 디테일이 좋고 머리와 팔이 움직입니다. 또 발판이 있어 집에 보관하고 장식하기가 편합니다. 단점으로는 타노스의 건틀렛, 캡틴의 방패가 없어 아쉽고 도색이 약간 벗겨진 게 흠입니다. 지금까지 어른이의 취미생활 어벤져스 피규어 리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왜 로봇이야?